호박, 치즈, 찜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치즈 카페입니다. 치즈 카페. 저도 오늘 이거 처음. 처음 해봤거든요. 너무 익으면 이게 부서져서 네,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. 요새 호박이 가을이라 좀 싸거든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죠. 다이어트 하는 분들 좀 안 드시고, 호박즙으로 이유 작업 해주잖아요. 미리,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, 이게 좀, 말랑말랑해지거든요, 어느 정도. 뚜껑을 열고, 쉬를 다 빼낸 다음에, 그 다음에 치즈를 넣어요. 그래서, 찜솥에 넣고, 찝니다. 적당하게 쪄야지, 이게 너무 많이 찌면, 물러서, 움직이면 다 깨지겠죠? 그게 기술인 것 같아. 오늘 저 이거 자녀들 간식에도 좋고 어른들도 치즈 좋아하잖아요. 저도 치즈 좋아해요. 추석은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그러는데요. 옥수수 참. 옥수수 볶음도 물 끓여서 네. 옥수수 차도 신장이 좋고 호박도 신장이 좋고 오늘은 주로 신장이 좋은 음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잘 뺀다고 뺐는데 시장 안 빠지게 치즈 깡패 만보 똥때기 되는 거 아니겠죠? 우와. 치즈 호박찜, 호박 치즈찜.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